제가 아이폰에서 시리로 명령을 내려볼게요. 멀티탭 켜줘. 안녕하세요. 로볼랩입니다. 여긴 처음 보는 공간이죠? 저기 여기는 영등포 시장역에 크리에이티브 샘이라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라이브로 전시 설치 영상을 보내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바로 옆에 보시면 저희 작품 그리드2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실제 오픈은 아직 좀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공간에서 작품도 설치하고, 이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영상도 촬영을 해서 이번에 유튜브 컨텐츠를 이런 새로운 공간을 제공받아서 촬영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뒤에 있는 이 녹색 크로마키 스크린도 있고, 새로운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그동안 저희가 IoT, 사물인터넷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좀더 범용으로 쓸수 있는 걸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멀티탭을 스마트 멀티탭으로 변신을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쓰던 ESP8266 롤링 보드를 집어 넣을 수 있는 케이스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었어요. 릴레이 모듈과 ESP8266이 들어가고, 여기 안에 하이링크라는, 이게 브랜드 이름인지 제품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AC-DC 컨버터예요. 그래서 100V에서 240V 사이에 AC 전원이 들어오면 5V로 변환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어댑터랑 비슷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굉장히 컴팩트, 별로 이렇게 컴팩트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어댑터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에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220V 전원을 이용해서 아두이노나 ESP8266 같은 것들을 전원 공급을 하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스마트 멀티탭을 만들어 볼게요. 아, 그래서 오늘 하는 코드나 하는 방식 같은 것들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스마트 전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자, ESP8266에 대해서 알아보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 ESP8266, ESP32 관련된 사물 인터넷 강좌 그 플레이리스트를 쭉 보시면은 오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오늘 만드는 내용을 그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영등포 시장역에 있는 카페 라운지 사이라는 곳에서 커피도 협찬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나 때문에 제가 아직 이거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신원백 작가의 도움을 받아 안녕하세요. 조리박, 조리방. 발음이 안 된다. 조리방, 조리왕, 조립왕. 혹시 이런 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기터브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 듀얼 실드를 바닥에 고정을 시키고 나서 저희가 사용하게 될 멀티탭은 요 2구짜리인데 최대한 가까이 2구 부분에 이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볼 거예요. 이쪽 구멍에 이렇게 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반대쪽 구멍에 여기 파워가 들어와서 이 AC-DC 컨버터가 연결돼서 UMOS에 5V가 공급이 되고, 나머지 220V 릴레이로 제어되는 부분은 이쪽으로 제어가 돼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일단 먼저 AC-DC 컨버터를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전선 세 가닥이 나오죠? 자, 여기서 퀴즈. 색깔 세 자, 가지 맞추기. 녹색은 그 접지선이죠? 아, 뉴트럴과 라인의 차이. 라인이 갈색입니다. 그렇지. 그래, 알아. 알줄 알았어. 그래서 뉴트럴이 뭐라고? 갈색이라고? 짝퉁짝퉁짝퉁. 이제 구멍에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일단은 깔게요. 일단 얘는 좀 짧게 끊고,
럽댐 타임. 얘를 좀 까주고 이렇게 두 개가 접지라인 연결될 거고, 라인선은 릴레이 모듈을 통해서 연결될 거고요. 납 좀 주세요. 저기 납 수축 튜브 컨버터에 납을 좀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아 뜨거! 아 뜨거워 진짜. 너무 뜨거워. 얘네는 전선이 굵어서 그런지 열이 훅 올라와. 여기 훅. 장갑 좀. 유튜브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찍을 수 있을까? 이거 이런 거 해야 되나?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어휴, 수축 튜브가 수축이 돼 있네. 그렇다면 절연 테이프로 다시 감아야겠다. 합선만 안 되게. 자, 이렇게 해서 컨버터 AC 부분에 두 가닥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가닥을 빼놨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색 선만 릴레이를 통해서 연결될 거고, 요 나머지 선들은 바로 여기 멀티탭 이 콘센트 부분으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요 두 가닥 다시 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수축 튜브를. 됐어. 그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5V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컴포팅 된 5V를 위모스에다가 연결을 해줄 건데, 점퍼선을 가지고 이렇게 절연 테이프를 한번 감아야겠어. 위모스에 있는 5V랑 그라운드에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해줬어요. 이 전원 케이블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케이블 타이를 좀 엮어서 고정을 해줄게요. 자, 여기도. 자, 됐고, 여기에 있는 선들만 릴레이에 연결해주고 릴레이를 꽂으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NO, NC가 있는데 NO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듀얼 실드를에다가 릴레이를 꽂아주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원 꽂아서 이 컨버터를 통해서 5V가 위모스로 가고, 위모스에 들어온 신호에 따라서 릴레이가 제어가 되면서 뭔가 꽂아놨을 때 온오프가 되도록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전원을 연결을 했고요. 컨버터를 통해서 위모스에 지금 전원이 공급이 됐고, 지금 깜빡거리고 있는 거는 와이파이에 접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접속이 완료가 되면 깜빡거리는 게 멈추게 될 거예요. 됐다.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Adafruit IO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켜지고요. 다시 클릭을 하면 꺼지고 있어요.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동작을 잘 하니까 케이스를 덮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라이트 온. Yes, sir. 라이트 오프. 존 던기 존 원올 자, 이제 이 완성된 스마트 멀티탭에다가 저희 조명을 연결을 해서 아이폰에서 시리로 명령을 해서 조명을 켜보도록 해볼게요.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ESP8266 강좌 플레이리스트에 보시면은 시리랑 연결시키는 법, 구글 어시스턴트랑 연결시키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멀티탭에 저희 스탠드 1 조명을 연결을 했어요. 제가 아이폰에서 시리로 명령을 내려볼게요. 멀티탭 켜줘. 자, 이렇게 조명이 켜지고요. 멀티탭 꺼줘. 자, 이렇게 멀티탭에 조명을 연결해도 되고 뭐 다른 걸 연결시켜도 다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멀티탭을 완성을 했어요. 다른 것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인두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멀티탭 연결을 했고 지금 전원을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시리를 통해서 멀티탭 켜줘. 자, 다시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멀티탭 꺼줘. 자, 인두기도 꺼지고 조명도 같이 꺼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장비든 이 멀티탭에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음성 명령어로 켜고 끌 수 있는 스마트 멀티탭이 완성이 됐어요. 뭐 더 해봐? 그러면 저 조명들을 여기다 연결시켜가지고 멀티탭 꺼줘. 그러면 다 꺼지고. 자, 이렇게 만든 스마트 멀티탭에다가 지금 촬영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 조명들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명령어를 오늘은 여기까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면서 촬영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